인사하는 거쭉 배웠죠. 그러니까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이렇게 배웠는데요. 가볼까요? Hello, Sam. 해도 되고? Hi, Sam. 눈은 왜 그랬어? 뭐라고? 목이 물렸어요. 벌써 이거 같다, 이 녀석아. Hello, Sam. 오케이. 너뭐 목이 물리면 좀 많이 붓는 체질이구나. 모르겠어. 처음 이렇게 부어본 거야? 친구 집 갔다가 목이 물렸어요. 저는 새벽에 한침에 응원하는 거, 목욕 때문에 응원하는 거 실수를 자, 또 인사합니다. Hi and 해도 되고 Hello. Hello and 만났을 때 Hello, Hi 이렇게 인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Hi, Anne. 오케이, 계속해서 잘 가, 샘. Bye, 샘 해도 되고 Goodbye, 샘 헤어질 때 Bye나 Goodbye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Goodbye, Sam. 오케이, 마찬가지로 Goodbye and 또는 Bye and Bye, Anne. 맞습니까? 오케이, Bye, 뭐 Goodbye, Hello, Hi 이 정도는 쓸수 있죠, 이제?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좋은 아침이에요. 반 친구들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학교에서 조례할 때 하시는 말씀이죠? Good morning, class. 그래서 아침 인사는 뭐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class. 맞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인사했으니까 학생들도 인사해야죠? 그렇죠.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여자니까 여기에 미스라고 써있죠.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었으면 미스터라고 써있겠죠. 알겠습니까? 미스터 쿡 이렇게 하면 남자 선생님이고 이러면 여자 선생님이죠. 성이 쿡이란 말이에요. 요리사 집안 출신인가 봐요. 알겠습니까? 쿡이 성이 쿡이니까 성이 요리사예요. 성이 외국 사람들의 성 중에는 직업을 가지고 성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쿡 같은 거예요. 조상 중에 요리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아침 인사 good morning. 자, 이제 오후 인사는 그렇죠. Good afternoon이죠. Hi가 아니고요. Afternoon 어떻게 써요? N-O-O-N. 그렇죠. 오, afternoon. 되겠죠. Good afternoon. 시험지에 틀렸습니까? 네. Good afternoon.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는 오후에 한 12시 넘어서 인사하면 good afternoon 하면 된단 말이에요. 12시 전에는 뭐라고 인사한다? good morning 한단 말이에요. 오전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녁 때한 6시쯤 만났을 때 인사. good evening. evening 어떻게 쓰면 되죠? evening 하면 되죠. good evening. 저녁 때 만났을 때 인사. 굿 이브닝.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잘 자라 하는 인사 나옵니다. 잘 자라. 굿 나잇. 나잇 어떻게 쓰죠? HG가 아니고 GH. IGH가 I 소리 난다고 B레벨 할때 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써보고는 연습 공책에다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죠?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알겠습니까? 지금 조금씩 나왔을 때 익혀두세요. Good night. Good night. 오케이. 틀린 건 나중에 선생님 채점해서 주면 받아서 틀린 거세번 쓰고요. 고쳐서. 그 다음에 엄마한테 사인 받아갖고 선생님한테 다시 내는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